알고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하이잡스 MC를 맡고 있는 HD 현대중공업 아나운서 이혜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스튜디오가 아닌 기술교육원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우리 회사에 국가대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한 명이 아닌 세 명의 국가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김동현, 강도영, 김준수 사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제기능올림픽이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올림픽일 것 같아요. 어떤 대회인가요? 국제기능올림픽은 세계 각지의 선수들이 모여 기능 교류와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대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2개 직종 중에서 49개 직종이 참가하고 현대중공업에서는 철골 구조물, CNC 선반, 배관 직종이 참여합니다. 그럼 이렇게 세 분이 그렇게 각각의 직종에 참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직종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철골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당일에 받아서 분석한 다음에 주어진 철판이나 형광재를 지급받아서 마킹이나 재단을 통해 고립하고 용접을 하여서 0.5mm 공차안에 맞추는 직종입니다. 배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실생활에 사용하는 세면기나 양변기, 샤워기를 이제 설치를 하고 누가 더 정확하고 세밀하고 배관에 누수가 없이 더 잘 만들었냐 평가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물 같은 것도 흘려보내보나요? 네, 실제로 물이 진짜 지나가기도 하고. 실제 대회에서도? 네. 저희 직종은 이제 마스터 캠이라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작업을 한 뒤에 이제 CNC 선반이라는 기계 안에서 이제 초정밀 작업을 하는 그런 직종입니다. 사실 올림픽 하면 우리가 다들 스포츠 올림픽만 떠올리게 되잖아요.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은 좀 어떻게 될까요? 국가대표로 이제 선발되는 과정은 이제 지방대회, 전국대회, 이제 국제대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방대회에서 성적을 먼저 거두고 1, 2, 3등 안에 들면 이제 전국대회를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제 전국대회에서 1등과 2등을 한 선수들이 회사에 들어와 훈련을 하면서 2년에 한 번씩 있는 평가전을 준비합니다. 2년이니까 총 4명, 4명이서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다 득점자가 이제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이제 그 자격 중에서 면접과 신체 검사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얻습니다. 그러면은 공부나 뭐 수능으로 따지면 거의 전국 수석을 하신 분들 아니신가요? 거의? 그렇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 이 올림픽에 나가서 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수상,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금메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일단 상금 약 7천만 원 정도고 그리고 연금 1,200만 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군면제가 걸려있죠. 군면제. 네, 군면제, 중요하죠. 네, 군면제와 그리고 이제 아파트 특별 분양권 그리고 이제 훈장, 동탑 산업 훈장 그리고 또 이제 회사에서 주는 혜택도 있는데 일시금 1,000만 원과 그리고 일직급 특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상금으로 내가 뭘 해보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보통 상금으로 차를 사고 연금으로 집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계획을 이제 실행을 하실 건가요? 만약에 따게 된다면? 금메달 따면 무조건 해야. 5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한 달에 일요일에 이틀을 제외하고 계속 훈련에 임하고 있고요. 아침에 이제 아침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약 11시간 가량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는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유튜브나 영화 보면서 쉬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아산에서 지금 전지 훈련하고 있어서 새벽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시차 적응 훈련한다 생각하고 하면 괜찮습니다. 이게 좀 국제 대회다 보니까 부담감도 클 거고 뭔가 잘 안 되면 또 힘든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뭐 훈련도 힘들긴 한데 그런 것보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걸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마지막 대회지만
훈련을 지금 한다고 해서 이제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또 혹시 다른 나라는 얼만큼 잘할까? 뭐 이런 불안감에 있어서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각자 본인만의 좀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세계 무대에서 보여주고 오겠다. 이런 점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금메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두 다. 네. 목표? 일단 중국 이기는 겁니다. 아, 제가 사전 회의 때 잠깐 들었는데 중국이 요즘 좀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계속 금메달 따면서 잘하고 있는 나라라서 아마 중국 이기면은 금메달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진짜 역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꼭 다른 나라를 제치고 네, 1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철골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거의 항상 1등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진 10년 동안 계속 금메달을 따왔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혹시 없으신가요? 부담감과 기대가 많긴 한데 그거를 이겨내고 금메달 따야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이 올림픽이 끝나면 그 이후의 목표를 좀 가지고 계신가요? 끝나고 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여기 기술교육원에서 다른 국가대표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약간 후배 양성에 힘을 쓰겠다. 저도 저와 같은 이제 국가대표를 꿈꾸고 있는 후배들에게 좋은 기술을 알려주고 국가대표를 가르치고 싶고 나중에 이제 지금 제가 기능인으로서 기능 명장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는 아직 대회를 끝나고 나서 부서를 배치받는데 저는 훈련으로 다져진 노하우랑 기술을 잘 발휘하여서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되게 모범적인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금메달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되잖아요. 혹시 각오 한마디 정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보에 실을 때 했던 말 중에 6년간 이제 메달이 없었어서 이제 6년간의 공백을 메우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8년의 공백이 되지 않도록 꼭 메달을 따오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그 자부심 하나를 가지고 최정상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철골구조물은 5연패를 달성 중인데 6연패를 꼭 달성하겠습니다.